이번 시간에는 이 블렌더에서 이 클라우드 AI를 연동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모델링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처럼요. 블렌더에서의 고양이 캐릭터를 생성해줘. 라고 클라우드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채팅 허용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이 과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양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자,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빠르게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끝이 났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얼추 고양이이긴 한데, 네, 이렇게 그 머티리얼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다 붙여 넣어 주고요. 근데 좀 퀄리티는 떨어져 보이죠. 네, 그래도 뭐 기초적인 거 잡기에는 어느 정도 쓸만하겠고요. 일단 더 고품질의 캐릭터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블렌더와 이 클라우드 AI를 연동을 시키려면은 먼저 몇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블렌더 MCP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블렌더 MCP. 그리고 이 블렌더 MCP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UV라는 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 블렌더 MCP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위에 이 블렌더 MCP 사이트 링크가 나올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트고, 이 밑에 이 블렌더 MCP GitHub URL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려보면은 뭐 이렇다라고 나오고, 이제 인스톨레이션 설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macOS냐 윈도우냐에 따라서 여기 설치법이 있는데, 제가 macOS가 아니기 때문에 macOS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일때 요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요. 그럼 요 밑에 보면은 웹사이트가 있죠. 요 인스톨 UV 요 링크를 눌러 보면은 이제 이 UV를 이렇게 설치하라고 윈도우, 맥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파워쉘 요걸로 해서 여기 그냥 복사하고 그 파워쉘 프롬프트를 열어서요. 파워쉘 여기 터미널에서 이 윈도우 파워쉘 여기서 이제 그냥 요거 복사해서 요 복사 버튼 눌러서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하고, 요 밑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하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두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 GitHub에 있는 요거 복사해서 요거 실행했고,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패스에다가 이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윈도우의 검색에 들어가서요, 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여기서 환경 변수, 여기서 시스템 변수 밑에 보면은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네. 요거 편집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저는 제일 밑에 요 패스 경로 있죠? 요 C 드라이브 밑에 로컬 요 부분, 요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UV 설치는 된 것입니다. 네. 그 이 파워쉘 명령을 실행하다가 어떤 고난이나 뭐 어떤 문제로 요 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뜰 수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 뭐 어떻게 실행을 해라 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복사를 해서 그 실행을 해주면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설치를 했으면요, 다음에는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구글의 클라우드 데스크탑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 OS별로 다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데스크탑 요 앱이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클라우드 이 앱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파일에 설정 들어가세요. 개발자, 여기서 설정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뜨면서 요 설정 파일이 나오죠. 요거를 뭐 아무 텍스트 에디터로 열면 됩니다. 일단 편집할 수 있는 아무 텍스트 에디터로 해서 요거를 일단 저는 뭐 저의 에디터로 여기서 요렇게 이 내용을 붙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고요. 이 설정 파일에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 요 설정 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그 재실행해야 되는데 일단 이 X 버튼 요걸 누르면은 완전히 종료가 안 되고요. 여기 파일에 종료 있죠? 요거를 눌러서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됐죠? install UV 설치를 하고, 그리고 configure cloud desktop app 세팅을 바꿨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죠. 이 UV 설치, 그 다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 설정 바꿨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GitHub에 이 다운로드를 해서요, 요 다운로드 한 거를 압축을 풀면은 요 구조가 그대로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ddon.py 파일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블렌더의 addon 파일인데, 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지금 저는 블렌더 4점대라서 이 addons에 이 우측 상단에 install from disk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받은 이 파일, zip 파일 압축 푼 요 addon.py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블렌더 mcp, 지금 저는 이렇게 설치를 했죠. 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mcp가. 자, 그러면 이 블렌더 mcp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뷰포트 오른쪽에 블렌더 mcp라는 탭이 생겼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지금 stop mcp 서버에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start mcp 서버가 뜰 거고요. 요거를 스타트를 해주고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블렌더에 무엇 무엇을 생성해 줘 라고 채팅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과정이 나오면서 그 모델링을 아까처럼 하게 되고요. 중간에 여기서 이게 이제 블렌더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하겠냐라는 팝업 대화 상자가 몇 번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모델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이 블렌더 mcp 요 add-on 요 패널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use assets from polyhaven 요거 체크하고 use hyper3d load in 3d model generation 요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뭐 hyper3d.ai 뭐 fai.ai 여기가 이제 API 그 로딩이라는 것을 갖고 오는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set pre-trial key 요거를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 자, hyper3d AI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 거를 갖다가 쓰는 거겠죠. 로딩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API를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완전히 다 무료인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아마 무료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API 키를 생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뭐가 뜨죠. 요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결국 프리는 뭔가 제한이 있고 결국 어느 정도 유료 그 이거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프리 트라이얼 API 키로도 이게 생성이 되는데요, 그 사용 어떤 그런 마일리지 같은 게 이제 그 차감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게 뭔가 있겠죠. 프리 트라이얼이니까 뭔가가 제한이 있을 겁니다. 무료는. 자,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 결제를 해서 하면은, 자, 한번 이 Hyper3D의 퀄리티를 한번 볼게요. 블렌더의 고양이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번에도 허용 이렇게 나오고 허용 자, 지금 일단 아까 이 체크를 했으면은 지금 요 클라우드에서 요거 이 스탑을 눌러서 좀 정지를 시켰고요. 요 두 개를 체크를 했으면은 이 스탑 mcp 서버를 해서 다시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체크를 아까 안 했다가 했으니까 이 서버를 다시 실행해줘야 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도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렌더에서 고양이 캐릭터를 생성해줘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 허용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먼저 하이퍼 3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좋습니다 하면서 이 하이퍼 3D 이제 이거를 쓰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결과는 지금 여기서 이제 생성 중이고요. 자, 지금 계속 생성 중에 있고 자, 요것도 좀 빨리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지금 아직 네, 거의 다 됐네요.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중단은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요거 누르면은 그 중지가 돼요. 네. 오전 4시까지 무료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도 이게 완전히 또 무료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은 자, 이 하이퍼 얘를 쓴 것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죠. 네, 네, 이렇게 클라우드 AI와 이런 하이퍼 3D 이런 것들을 연동하면은 고품질의 모델링을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괜찮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유료 API 결제를 해서 한 달에 뭐 에듀케이션은 $12, 크리에이터는 한 달에 $24. 모델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생산성이 엄청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